안녕하세요. 카플라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K5 1세대 LPG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주행거리도 좋고 연식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고 차 관리도 정말 잘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전면부 보시면은 양쪽 헤드라이트 다 백화환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전조등, 사양등, 방향 지시등,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 따로 큰 문제는 전혀 없고 서팅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사이드 방향 지시등이죠. 이 휀다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앞도어, 뒷도어, 사이드 실 패널에 따로 큰 문제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하고 동일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앞뒤 둘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쪽에도 깔끔하고 브레이크 점등, 후진등, 방향 지시등, 후방 센서는 따로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따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비상삼각대, 그리고 하단부에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자켓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따로 외관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수석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하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5 차량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스티어링 오일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도 정상적인 상태고요. 이렇게 엔진룸은 간략하게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5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시트는 굉장히 베이지 시트인데 연한 베이지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시트 이 쿠션감이 그냥 신차 쿠션감이에요. 막 엉덩이가 파이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굉장히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양쪽 사이드는 가죽이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그 직물이 아니고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질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에 윈도우 조작 버튼, 도어 락 기능, 사이드 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 돼주는 차량이고요. 핸들 안쪽으로는 이제 계기판 조명밝기 조절 버튼,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버튼, 그리고 오토라이트는 따로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조작 기능과 트립 설정 기능, 그리고 아날로그 계기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앞뒤 추천열, 블랙박스, 그 다음에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도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트립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도 지금 아주 시원하고 그 다음 송풍량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송풍량 너무 좋고 그리고 히터도 따뜻하게 잘 나와준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듀얼 식어잭, 그 다음에 억사우 USB 포트, 1열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실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자동차 K5 1세대 모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실내까지 잘 보셨나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기아자동차 K5 2.0 CVVT 스마트 등급을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1년식 2010년 9월 14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4만 2900km를 달리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다른 큰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대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